안녕하세요. 꿉공방입니다. 2016년도에 샘플로 만들었던 팬케이스 소개 영상입니다. 필기구 2개, 3개 정도 들어가는 팬케이스입니다. 외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베지터블 가죽을 물 성형, 염색하여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느라 다양한 펜을 좋아합니다. 문구 코너에서 필기구를 꼭 보고 지나가는 편입니다. 안쪽을 보시면 두 개나 세 개의 펜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펜을 보여드리면 스테이들러 시몰더와 모나미 153 볼펜,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틸로 된 제품입니다. 이 펜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플러스펜, 그리고 붓펜도 좋아합니다. 붓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피그마 브러쉬펜입니다. 붓 크기가 조금 더 큰 펜텔 브러쉬펜입니다. 간단하게 필요한 필기구 한두 개만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펜케이스입니다. 펜이 조금 길거나 커지면 사이즈를 조금 조정해서 제작해야 합니다. 앞으로는 제작 영상과 더불어 가죽 소품도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.